야, 그냥 우리 아버지 회사 들어가. 내가 시켜줄게. 이 앞가림이라 잘해. 난 그냥 놀다 놀다 가려고. 나도 네가 놀다 놀다 가는 회사 가기 싫어. 어딘 줄도 모르면서. 내가 얘기 안 했냐? 뭐? 여기 우리 아버지 회사야. 너 괜찮겠냐? 내 밑에서 일하는 거. 74번. 자기 PR 한번 해보세요. 몸체를 불리기 위한 과도한 해법인 증설은 손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내부 손실액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부 손실 운운하는 게 자기 PR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는 지원자를 채용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89번 대답. 내가 말 안 했냐? 여기 우리 아버지 회사야. 제가 회장님이라면 과도한 내부 손실을 줄일 대안이 있는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네, 저는 고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얄팍한 지식으로 대안 없이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89번 본인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학벌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국내 스펙뿐인 이력서까지 감추고 싶은 건 투성입니다. 저는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열등감이 저를 성장시켜줬습니다. 집안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나온 만큼 학점 관리만큼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의 제 장점들은 제 열등감이 맞는 겁니다. 태수야, 너 할 수 있어. 열등감이랑 싸우지도 말고 그냥 인정해버려. 그래, 장태수 못났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놈이다 하고. 태수야, 없는 데다 무식한 놈이 그거 인정해버리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만약 제가 입사한다면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것을 극복하고 인정할 때 저는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못 나온 게 자랑이란 얘긴가? 아니, 학벌부터 열등감 덩어리면 트러블메이커가 되기도 쉽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예? 나 검정고시 출신인데 회사에서 뭐 무슨 문제 생긴 거 있었어요? 아, 회장이 그게 아니고요. 좋아, 잘해봐. 검정고시 회장인데 뭐 그깟 학벌쯤 뭐. 인정하면 무서울 거 없잖아. 응? 아, 꼰대들. 뭔 주문들이 그렇게 많냐? 말버릇 고쳐라. 입사하면 우리 상사들 뿐들이야. 나 여기 사주 아들인데. 그래서? 사주 아들이면 어른한테 함부로 해도 되냐? 안 되지. 그러나 전하, 너는 뭐 나한테 이런 거 안 하냐? 네 상사 될 건데. 입사하면 다 같이 동기지, 상사는. 네가 진짜 상사 되면 그때 할게. 이런 거. 아, 진짜. 야, 온 김에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가. 인사는 합격하면 드릴게. 간다. 아, 유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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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리. 합격 때나 지금 똑같아, 저건.
앞제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뭐 불합격 시켜주시면 땡큐고. 뭐 저 불합격이에요? 떨어뜨리면 회사 기밀 다 떠벌리고 다닐 텐데. 아이 설마요. 이 회사 회장님이 제 A팀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회사 일에 관심을 가졌어? 아니 뭐 집에서 보고 듣는 게 맨날 그건데 관심 없어도 저절로 알죠 뭐. 그 89번 있잖아요. 걔도 합격이죠? 아까 아버지 표정 보니까 딱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은 인재야. 잘 됐네. 혹시 모르니까 걔 합격 좀 시켜주세요. 뭐 면접 잘 본 아들 부탁이니까. 그놈한테 내가 네 아버지라고 얘기했냐? 면접 전에 말했어요. 얄팍한 지식으로 대안 없이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합격입니다. 참 겁도 없는 놈이네. 아버지 마음에 딱 드셨나 보네 아주. 어떻게 아는 사이냐?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진국이에요. 저하고는 다르게. 네가 이 회사에 입사하면 그때부터 친구는 없어. 전부 네가 부리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야. 아, 네 회장님. 뭐 지환이든 직원들이든 모두 다 제가 부리고 책임져야죠. 갈게요 아버지. 지환이? 그 89번 지원자 이름이 지환이야? 네. 김지환. 왜요? 아니 흔한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 갈게요. 상준이 아들 이름도 지환이었는데. 감추고 싶은 것을 극복하고 인정할. 그냥 인정해버려. 저는 두려울 게 없다고. 그거 인정해버리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 89번 지원자 이력서 좀 갖고 와. 수경아, 너였구나. 길 무렵이면 가끔 국화꽃을 두고 간 사람이. 나 아니면 그럴 사람 또 있어? 나한텐 친오빠나 다름없었어. 볼일 다 봤으면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 차나 한잔하자. 밖에서 기다릴게. 오빤 도대체 저 여자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 거야? 어머님 편안하시오? 많이 늙으셨어. 안 뵌 지 오래됐네. 10년이 넘었나? 그거 알아? 내가 찾아가는 거 언니가 싫어하는 거 같아서 발걸음 끊었어. 어머니를 찾아뵐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었어?
상준 씨가 없었으니까. 그래, 맞아. 날 보면 어머니는 상준 오빠 생각이 더 나실 테니까. 넌 어머니 보면 상준 씨 생각날 거고.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이쁨 받던 네가 부럽긴 했지만 이젠 부러울 것도 없겠네. 이뻐하진 않아도 아들도 없는데 손주들 키우면서 살아주는 언니가 어머니로선 얼마나 고마울까. 지환이는 어때? 취직은 했겠지? 결혼도 했어? 아직. 딸은? 잘 컸어. 언니하고 상준 오빠 사이에 아이까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기가 찼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 설마 지원 엄마 살아있었을 때 불륜을 저지른 건 아니겠지? 그랬다면 믿어줄래? 하긴 두 사람을 불륜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지. 12살에 시작된 순애보인데 어머니만 그렇게 반대 안 했으면 결혼도 했겠지. 어머니가 원망스럽지 않아? 그런데도 같이 살 수 있어? 지환이까지 키우면서? 상준 씨 어머니고 상준 씨 아들이니까. 못 말리는 사랑이다. 안 잊고 찾아와서 고맙다. 언니한테 인사드릴 이유 없어. 오빠를 먼저 한 건 나니까. 근데 상준 씨 기일엔 피해줄래? 여기선 안 부딪히는 게 서로 편할 거야. 잘 가. 대체 뭘 믿고 아직도 그렇게 잘난 척이야? 언니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켜줘. 상준 오빠도 없는데. 왕재수야 정말. 아 그럼 재산 날 못 와? 아이 은수미도 늦는다던데. 엄마 나도 바빠. 예 나 혼자 어떡하라고. 아 은수 엄마가 재수 준비 다 해놨을 텐데 엄마가 잘 챙겨봐요. 아 내가 그깟 제사상 하나 못 차려서 이래? 행숙이 너 이러면 안 돼. 상준이 네가 구워준 조기면 밥 한 그릇 뚝딱했다.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 올리려. 그래 오지 마. 말로만 엄마지 마음으로 엄마다 싶으면 이럴 순 없다. 아유 엄마 또 이러신다. 엄마는 무슨. 오지마. 오기만 해봐라. 아 그래요. 되게 무슨 엄마요 내 새끼질. 아유, 평생을 챙겨야 되냐. 아 좀 시원하게 좀 해봐요 좀. 아우 좋다. 아유 좋다. 지현아 어쩐 일이야? 아유 나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아유 애들 참. 아유, 양복 버릴라. 어머 그냥 두라니까. 어머 어째 이거 봉투에 구멍 났나 보다. 양념이 다 묻었네. 응? 응? 아 괜찮아요. 아유 참 번듯한 거랑 이거 한 벌뿐인데. 아 드라이 맡기면 되죠 뭐. 어차피 며칠 입을 일 없을 거예요. 오늘 면접 괜찮았어? 그냥 그렇죠 뭐. 발표 나면 말씀드릴게요. 잘 본 모양이네? 아니 뭐 그냥. 그래 기다리면 알겠지. 나왔어. 오늘 현도 면접 보러 갔었다고 하던데 결과 어때요? 무슨 결과? 뭘 기대했어? 혹시 당신이 기대했나 싶어서요. 당신
혹시 알고 있었어? 상준이 아들 지환이가 어떻게 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상준 오빠 아들 얘기는 왜 꺼내요? 궁금해요? 그냥 해본 소리야. 네, 엄마. 너 혹시 오늘 면접 때 실수라도 했어? 아니. 나 실력 제대로 보여줬는데. 근데 왜 네 아버지 저기압이야? 아, 원래부터가 변화무쌍하신 분인데 뭐. 집에 안 들어올래? 아버지한테 확실하게 점수 따두는 것도 괜찮잖아. 아버지가 제 부탁 들어주시는 거 봐서. 노 땡큐예요. 엄마 끊어. 뭐? 현동아, 당신한테 뭐 부탁한 거 있어요? 집에 들어올 것 같던데. 그놈 부탁이래야 뭐 다 쓰잘데기 없는 거지. 쓰잘데기 없는 부탁이나 하는 녀석 데려다 뭐 하시게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야. 그건 당신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당신이 인정한 것도 내가 아니라 내 자리 아니었어? 난 당신을 회장님 사모님으로 만들어줬어. 영부인으로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생색 낼 거 없어요. 당신이 뭐 영부인감이었나?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대통령 될 일은 없을 텐데. 그래, 그건 그렇군. 그 상준 오빠 기일인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준 오빠 아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당신 상준이 기일은 잘도 기억하는구만. 잊어버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신 아직도 상준이한테서 못 벗어난 사람 같아. 상준 오빠한테서 못 벗어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죠. 상준이에게 먼저 꺼낸 거 당신이야. 꺼내면 안 돼요? 당신한텐 둘도 없는 친구였고 나한텐 친오빠나 다름없는데. 그거 당신 생각이지. 상준이 당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장태수 씨! 당신이 언제부터 장태수 회장님이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요? 당신 이럴 때 보면 참 귀여워. 옛날 생각나. 상준이 집에 피아노 레슨 받으러 다니던 당신 말이야. 그때도 참 안칼지고 도도했어. 그때 당신은 참 비루하고 별볼일 없었죠. 그래, 그 비루하고 별볼일 없었던 놈이 이제 당신 남편이야. 장태수 회장이고. 조기 정도는 혼자 구워도 되겠구만. 다녔습니다. 지환이 왔어? 저녁은? 고모 오셨어요? 저녁은 나중에요. 생각 없어요. 왜 생각 없어? 오늘 면접 봤대더니 영 글렀어? 아이고, 니. 너는 왜 미리 재를 뿌려? 엄마, 내 입 갖고 마음대로 묻지도 못해요. 엄마도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 아우, 시끄러. 조용해. 잘 모르겠어요. 발표나면 알겠죠. 영 아니야? 할머니, 저 이거 드라이 맡길 건데. 이리 줘. 고모가 가면서 맡길게. 응. 그럼 저 이따가 바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응. 아이고, 또 굴른 모양이네. 응? 아이고, 상준아, 네 새끼 저러다 말라 죽겠다. 너 거기서 힘 좀 써봐. 에휴, 거기서 힘 못 쓰는 상준 오빠 속은 오죽하겠어요. 그만해요. 죽은 사람 자꾸 들볶는 거 아니래요. 어? 지환아, 여기 수험. 엄마. 면접 수험표 아니야. 뭘 그렇게 봐. 엄마. 아니, 지환이 오늘 면접 본 데가 태수 오빠 회사인데? 누구? 태수? 아니, 저 상준이 친구 태수? 아니야.
상준이야. 상준이가 지환이를 태수한테 데려간 거야. 아니 상준이 도움 없으면 지환이가 거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 나도 태수 소식 최근에 들었는데. 아유 여기저기 면접 보다가 우연히 걸린 거지. 아이고, 사람 일은 다 정해져 있대 얘. 응? 아 태수가 우리 지환이를 모른 척 하래니?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 아이고. 근데 엄마, 지환이가 상준 오빠 아들인 거 거기가 알긴 아나? 응? 아 그렇잖아. 아 뭘 알아야 붙여주든가 하지. 그러게. 뭘 알아야 붙이지. 아 얘 어쩐대니? 응? 아 어쩌긴 할 수 없지. 뭐 알면 또 뭐? 모르고 산 세월이 얼만데. 어이구. 알기만 하면 태수가 모른 척할 사람이니. 태수 옛날에 내가 밥해서 먹일 때 엄마 엄마하고 따르던 애야. 밥은 내가 했다. 어휴. 이번 신입사원 재편 결과입니다. 상위 12명으로 합격자 발표할까요? 필기, 면접 시험이랑 업무 능력이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해보고 발표하도록 하죠. 예? 회장님이 직접이요? 나가보세요. 예, 회장님. 회장님, 어떤 여자분께서 회장님을 꼭 뵙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누구? 김상준 씨 모친이라고 하면 아실 거라던데요. 저 예정된 약속 외에 다 거절해. 네, 회장님. 상준이 아들로 매이자 어머니까지. 20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나타나? 아 그럴 리 없어요. 아 뭐가 잘못된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예정된 약속 아니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아, 상준이 이름만 말하면 태수가 모른 척할 리 없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전화 좀 한 번만 더 해봐요. 아닌데. 할머니. 아니, 그만 가시죠. 어머, 왜들 이래요? 아니 어딜 잡아? 당신들 이러다 큰일 난다. 아, 내일까지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전화해봐요. 아, 네. 저 김상준이라고 하면은 태수가 깜빡 죽는 친구라고. 나 거짓말 아니야. 어르신 맞네요. 아이고, 난 너무. 어? 저 모르시겠어요? 주문진 촌놈 이석진입니다. 사장님하고 몇 번 뵀었는데. 아이고, 그럼요 기억하지요. 그 손 놓으세요. 어디 어르신한테. 네, 들어오세요. 태수야. 나야 태수야. 상준이 엄마. 나 기억 안 나?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머님. 아이고 참 이 사람. 아니 이제 회장 시계나 돼서는 어여 일어나 아래 사람들 보잖아. 아이고 선생님. 어머님 안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어쩐지 달라왔다 했어.
김 사장님 아들이 언제 그렇게 컸지? 아유, 높은 사람 돼서 홀대하면 어쩌나 했는데 고마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친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곧 찾아뵈야지 하다가 일에 쫓기다 보니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유, 그랬었구나. 응? 사실 제가 섭섭합니다. 이사 가시고 소식도 끊기고 어머님이든 재수 씨만은 절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나야 그러고 싶지. 근데 아유, 상준이 처가 오줌별나야지. 예전 직원도 찾아가면 민폐라며. 아, 거기다 회사 이름도 바뀌었지, 공장도 옮겼지. 아, 그러니 내가 태수를 어떻게 찾아. 그래서 연락이 끊기신 거군요. 사실은 지환이 일만 아니면 용기 못 냈을 건데. 지환이란 상준이 아들 말씀이세요? 우리 지환이가 자네 회사 면접을 받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없니? 아, 그럼 지환이 전주 알고 일부러? 아유, 모르지 지환이는. 자네가 지 아빠 친구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지. 회장님,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 아이고, 내가 바쁜 사람 오래 시간 붙잡았네. 나 그만 일어날게. 아니에요, 언니.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나도 눈치는 있는 사람이야. 대신 전화 자주 할게. 응? 명함이나 좀 줘봐. 예, 예. 연락 자주 하셔야지요. 잠시만 좀 기다리십시오. 네. 이거 받으십시오. 아니, 이게 뭐야? 제가 어머니께 처음 드리는 용돈입니다. 아이고, 이 용돈은 무슨... 아, 왜 이렇게 사람을 염치없게 만드니, 너는? 아유, 어머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시면 제가 화냅니다. 아이고, 자네는 참 심성이 그대로네. 응? 사람을 좀 제대로 알아보라고요. 어르신, 살펴가세요. 일단 고마워요. 예. 이제 그만 만나자. 이유가 뭐야? 난 실증 났는데 넌 안 났냐? 나도 실증 나던 참이야. 선수를 놓쳤네. 아, 미안하네. 내가 남자답게 차려줬어야 되는데. 뭐 못 들은 걸로 하고 네가 먼저 차라. 은 자식. 야. 너 이걸로 지금 뿌리려고 그랬지. 야, 이 옷이 얼마짜린데 지금. 너 같은 놈은 때릴 가치가 없다. 그동안 즐거웠다. 그래, 서로 안부도 좀 전하고 그러고 살자 우리. 웃기군. 많이 기다렸어? 미안, 교대가 늦어서. 아, 보고 싶었어.
넌 그제 불능이야. 근데 언제 제대했어? 일주일 됐어. 나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말 안 했구나. 나 진짜 놀랬어. 나 내일 호주로 어학연수 가. 어차피 어학연수는 한번 다녀오려고 했고. 아, 그건 그렇지. 얼마나? 한 석 달? 어학연수에서 대학에 어플라이 해보려고 해. 여기서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쪽에서 길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만 만나. 돌아올 이유 같은 거 만들기 싫어.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넌 씩씩하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먼저 갈게.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나 봐, 나 보고 얘기해. 얼마나 걸리는데. 나 규현 씨 기다릴 수 있어. 군대도 기다렸는데 연수 정도는. 요즘 군대 간 남자 누가 기다려? 너 눈치도 없냐? 너만 그렇게 착한 척 질척거리면 내가 뭐가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는데? 진짜 실증 난다. 돌아올 이유 남기기 싫어서 아니고, 나 위해서 아니고, 실증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아, 사람 진짜 나쁘게 만드네. 나 보고 말해. 군대 간 너 기다려준 나 보고 말하라고! 왜? 그럴 용기는 없어? 구질구질하게 진짜. 야, 뭐 군대 기다리는 게 자랑이야? 내가 기다리라고 했어? 네가 기다린 거잖아! 야! 저 뭐야? 나한테 바람 맞추고 너 여기서 뭐하냐고. 누구 너? 내 여자 쫓아다니는 놈이야? 너 뭐하는 놈이야? 와, 너 대박이다. 양다리였어? 아니. 아, 됐어. 너 진짜 무섭다. 아니, 규현 씨! 어디 가려고? 너 나한테 딱 걸렸어. 아, 왜 이래요? 규현 씨 오해하잖아요! 저 친구가 오해하는 건 무섭고 지현이는 안 무서워? 와, 너 순진하게 생겨서 아주 막 나가는구나. 또 왜? 어, 김주환. 빨리 나와라. 네 여자친구 양다리 현장 딱 걸렸다. 뭐라는 거야? 네 여자친구 딱 걸렸다고? 그것도 양다리한테 차이는 현장 딱 걸렸네? 여자친구는 무슨... 너 은수 얘기하는 거야? 아휴... 그래, 뭐 은수인가 뭐. 차였다고? 규현이한테? 아니 뭐 누군진 모르고. 뭐야, 너도 아는 놈이야? 야, 너 대단한 애다. 어? 너 지환이 친구랑 바람 핀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은수야, 야, 어쨌든 빨리 와라. 어, 내가 꽉 잡고 있을게. 아유 참. 이런 건 현장에서 콱 그냥 아주 아유 내가 진짜. 은수한테 손 하나 까딱 하지 마. 야, 이게 아무리 양다리라도 내가 친구 여자한테 주먹 쓰겠냐? 거기 어디야? 얘 알바하는 가게 근처. 너 거기서 꼼짝도 하지 마. 어? 그래, 천천히 와. 아이고, 우리 지환이 화 많이 났네. 너 이제 이거 놓으라고요. 어디? 이거 놓으라고요. 지환이가 올 때까지 절대 놓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래 진짜. 절대로 못 놓지. 그러니까 누가 바람 피래? 나도 여자친구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치울 때도 바람 같은 거, 양다리 같은 거 절대 안 했거든. 지환 오빠! 왜 저래?
왜? 야, 오! 야, 빨리 앉아봐. 빨리 앉아봐. 아, 뭔데? 또? 아, 야, 이번에는 검사야, 검사. 청렴 결백한 집안이라 열쇠 세 개 이런 것도 필요도 없대. 아, 엄마는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진 집안이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까지 바라보나 봐. 아니 그런 집안이 우리 같은 집안하고 사돈을 해? 아유, 네가 교사니까 가능한 거지. 아주 착한 교사 며느리감을 찾고 있대. 거기다가 얘, 우리가 청렴 가난한 집안이잖아. 부지런히 벌어서 청렴한 검찰총장 뒷바라지하라고? 얘, 네가 뒷바라지해서 남편 검찰총장 만들면 가문의 영광이야. 난 사임당 될 마음 추호도 없어. 이번 선은 절대 안 봐. 아니, 굴러들어온 복을 차도 분수가 있지. 아우, 도대체 왜 선을 안 본다는 건데? 아, 내 복 아니야.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참, 야, 피곤해 진짜.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지만 참 잘생겼다. 아, 아니 내가 무슨 선보는 기계인가 진짜. 예쁘긴 해. 여기 한 잔 더 주세요. 야, 내가 너 술 마시라고 여기 데리고 들어온 줄 알아? 시간 당했는데 한 잔 마실 줄 알죠. 이거 안 마실 거죠? 단 1분이라도 방해하지 말아요. 감정 정리 좀 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예. 그 이따 지환이 오면 술 취해가지고 울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걔 결벽증 있다. 아, 그렇게 순진한 얼굴을 해가지고 어제는 지환이 오늘은 다른 남자 내일은 뭐 누가 있나? 원래 순진한 얼굴 호박씨 까는 거잖아요. 뭐 그쪽도 번호표 줄까요? 노 땡큐야. 어? 나도 줄 섰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자식하고 지환이하고 비교가 되냐? 아주 남자 보는 눈이 꽝이야 아주. 지환 오빠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요. 도대체 뭐가 진심이냐? 그 자식이야 지환이야? 보자 보자니까 언제 왔다고 반말이야. 아, 뭐 어쨌든 야, 지환이 걔 변심 같은 거 안 해. 내가 보장한다. 요, 그리고 지환이 괜찮은 놈이야. 그것도 내가 인정하고. 요, 요. 지환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더 잘 알거든. 요. 아니야. 나 취소. 너한텐 지환이 아깝다. 지환이 오면 내가 말리려고. 아주 도시락 싸주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내가 아주. 네, 어디 말려보세요. 고맙습니다. 안주 좀 먹어.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체하겠다. 어디 있는 거야? 거기 그 알바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호프집 있을 거야. 그 지환이 볼 용기 없으면 가는 게 어때? 안 말릴게. 이럴 때 안 마주치는 게 낫지 않겠어? 걱정도 팔자. 그러게, 오늘 재수 없는 게 나네. 이상한 일을 말려들었어. 은수야! 괜찮아? 오빠. 기현이 만났던 거야? 나 차인 거 같아. 근데 너 같애 아니고 차였어 너. 내 이러지로 하면 수한테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 무슨 사정? 야, 척범이 몰라?
걔 군대에 있는 동안 군화 거꾸로 쓰는 거야. 조용히 좀 해. 뭘 조용해? 어? 너 지금 양다리 걸친 여자친구 편 들어주냐? 뭐야? 걔랑 만나는 거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너? 알고 있었네, 이거. 알고 있었어. 야, 너 그거 그냥 둔 거야, 지금? 야, 너... 니네 이거 막... 니네 막 이렇게 서로 막 바람 피고 이런 거 장려하고 막 그런 거야, 니네 지금? 말세야. 진짜 말세야. 아무리 말세지만 사람이 지켜야 될 게 있는 거고 그 상도이란 게 있는 건데 그거 사랑 아니다, 니네. 이거 사랑 아니야? 어? 왜? 뭐? 뭐 둘이 세트로 째려보면 어쩔 건데. 김주환이, 여자가 바람을 피면 계속 피게 돼 있어. 이거 못 막는다? 이거 습관이야? 못 고쳐, 이거? 그만해라. 야, 너 그만할 친구가... 오빠, 이 사람 진짜 웃긴다. 나보고 또 바람 필 거래. 오빠랑 내가 진짜 애인 사이인 줄 아나 봐. 완전 속았어. 멍청이. 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은수, 내 동생이야. 어? 근데 둘이 성이 다르잖아. 그것까지 설명해줘야 돼? 친자 인지해줄 아빠가 없어서 엄마 성을 따랐어요. 은수야, 가자. 아이씨, 앞으로 길 가다 나 만나면 아는 척하지 말아요. 진짜 별로니까. 전화줘서 고맙다. 야, 근데 진짜 동생이냐? 아,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쟤 진짜 뭐야? 오빠 나 바본가 봐. 한 달 전에 면회 갔을 때 아무것도 눈치 못했어. 제대 날짜도 속이고 기현 씨 이미 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나 아무것도 몰랐어. 눈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면회 갔을 때 아무런 낌새도 못 챘어? 매일 하던 전화 하루라도 걸리면 의심해봐야지. 난 처음부터 네가 아까웠어. 그깟 녀석 뭐가 좋은지 이해가 안 됐어. 은수야, 오빠가 어떻게 해줄까? 내일 공항 가서 붙들어줄까? 아니면 지금 당장 불러내서 죽도록 패줘? 말만 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오빠 나 내릴래. 공항 가서 붙드는 건 하지 마. 나 때문에 오빠까지 비참해지는 건 싫어. 죽도록 패는 것도 하지 마. 나 때문에 오빠가 폭행범이 되는 것도 싫어. 그럼 오빠가 해줄 게 없잖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와 주잖아. 은수야, 할머니, 어머니, 나 네가 아픈 게 제일 속상한 일이란 거 알지? 오빠, 나 한심하게 생각하면 안 돼? 실현당했다고 술 먹고 울기나 한다고. 울어도 돼. 울고 싶을 땐 참지 마. 대신 절대 혼자서 울지 마. 우리 오빠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자, 너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피 안 나지? 나 집에 가서 울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걱정 말고 가자.
집어넣는다. 하나, 둘, 셋. 이리 내놔. 아, 왜요? 안 하면 되잖아요. 이리 내놔. 선생님 말 안 들려? 안 한다니까요. 매일 아침 너하고 이러는 거 더 이상은 못 참아. 내놔. 책 펴야지. 아이씨, 전화기는 왜 뺏고 난리야. 나가. 복도에 나가서 서 있어. 23페이지 누가 읽어볼까? 저요. 퇴직 신청서 아닙니까? 응. 희망 퇴직 신청하시게요? 아, 뭐 그냥 생각 중이야. 아, 예. 자네 그 딸내미 이제 몇 살 됐어? 아, 예. 이제 저 중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아이고, 힘들겠구만. 점장님 자제분들처럼 잘 키워야 되는데 부럽습니다. 나야 뭐 할 만큼 했지.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도 아직 한창이십니다. 그래, 가봐. 네. 뭐 샀어? 여보, 이것 좀 봐. 아우, 촉감이 달라. 아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한다더니 아우, 정말 우리 애기 소리 절로 나온다. 우리 애기. 아, 뭐 그런데 돈을 써? 아, 자기가 사다 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내가 나조차고 이래? 지점장 가족 모임에 가봐. 몇 년 동안 똑같은 백만 들고 나오는 여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 아유, 걱정 마요. 살만하니까 사지. 아니, 은행 대출금도 다 못 갚고 그만. 너무 막 쓰지 마. 언제 뭐 막 쓰게나 해줬나? 아니, 저기 애들 교육시키느라 다 날려서 그렇지 나 좋게 갖다 준 거 아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애들 표된 거지. 그 욕심으로 애들 잘 키웠잖아. 아, 오늘따라 왜 잔소리야? 아니, 저 노후 생각하자고.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 잘 해놨습니다, 지점장님. 그렇지? 아무튼 야무진 거 우리 민자식 따라갈 사람 없지. 어, 승희 엄마. 뭐? 아니 그럼 대학 들어오는 게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아우, 이러면 안 되지. 나 그것만 믿고 빌라 투자한 건데. 아니, 원룸 빌라 사놓으면은 어? 다달이 월세 칼같이 받게 해주겠다고 장담한 사람이 누군데? 나 지금 이자만 200씩 꼬박꼬박 물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 승희 엄마 안에 있지? 아우, 문 좀 열어봐. 아우, 이러면 안 되지. 가만히 있는 사람 끌어들인 게 누군데? 승희 엄마, 어? 아우, 이러면 안 되지. 나 어떡하라고.
주무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새벽에 일 나가시니까 불편하시대. 어머니, 탕국 좀 데워드릴까요? 예, 애미야. 여기 좀 앉아봐. 너 원수 언제까지 그냥 둘 거니? 네? 원수 속말이다 얘. 아휴, 내가 오늘따라 상준이 보기 미안해서. 어머니, 또 새삼. 아, 새삼이 아니지. 네가 그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원수를 네 밑으로 올렸잖아. 애비가 죽었어도 재판만 하면 애비 호적에 올릴 수 있는데. 어머니, 그건 재판해야 한대서. 지금은 지환이하고 은수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다잖아. 이러다 넌 은수 미혼모 자식 소리 들어. 결혼시킬 때 그거 흠대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많이들 그래요. 자식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다 성이 다르죠. 그건 아버지가 다를 때지. 너하고 은수는 아버지가 같아. 은수는 얘 우리 김씨 집안 딸이야. 어머니, 국 좀 데워올게요. 아니, 돈 때문에 그래? 아니면 어디 부탁할 데 없어서? 그런 거면 내가. 어머니, 그 정도는 이제 애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할머니, 난 한은수가 좋은데. 아, 오빠하고 성이 다른데 뭐가 좋아? 아, 내가 김은수가 되면 엄마는 뭐야, 불공평하잖아. 엄마는 아빠 정식 부인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나만 딸로 올라가는 건 불공평해. 내가 싫어. 오빠, 내가 한은수이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난 아버지 아들 김지현, 넌 어머니 딸 한은수. 그래서 우리 둘은 남매. 확실한 연결고리 맞아. 그렇죠, 할머니? 하여간에 잘도 갔다 오지. 제 아버지 저한테 술을 다 마시자고 하시고. 저 또 뭐 잘못했어요? 인간 장태수 성공했구나 싶어서. 아버지 성공하신 건 세상이다 하는데 뭐. 넌 그렇게 살아. 친구를 부하직원으로 부리면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 내 인생 성공한 거지. 네, 여보세요? 김지환 씨 본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태수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예. 예, 이번 신입사원 합격 서류예요.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아, 예. 통지는 개별 통지를 하나요? 홈페이지도 올리고 개별 통지도 합니다. 홈페이지부터 올리세요. 예, 회장님.
실례합니다. 저 김지연이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김지환이 맞아? 네, 회장님. 뵙게 되세요. 영광입니다. 상준아, 보고 있냐? 25년 전 내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네 아들이 서 있다. 내가 왜 불렀는지 아나? 현도 친구라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세상 참 희한해. 네가 내 아들하고 인연을 맺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네가 상준 내 아들이냐?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진작 말을 하든가 하지. 하긴 알았으면 너도 말했겠지. 난 너희 아버지하고 호용호재하던 사이였어.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동료분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할머니한테라도 물어보든가 했어야지. 너희 할머니가 안 찾아오셨으면 내가 너 몰라보고 떨어뜨릴 뻔했잖아. 네 할머니는 나한테 친어머니 같은 분이셨어. 네 덕분에 어머니께 입은 은혜를 갖게 생겨서 기쁘다. 회장님, 그럼 제가 떨어진 겁니까? 떨어졌든 붙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내가 있는데, 응? 나 니네 오빠 친구에다가 이제 회사 입사 동기 될 건데? 그럴 일 없겠네요. 우리 오빠 그 회사 안 나간대요. 왜? 강 선생, 의욕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오늘 사표냈어. 그러니까 이제 출근 안 해. 사표라니. 뭔 사표? 야! 정승이 빵 먹여줘! 정승이 빵 먹여줘! 네, 여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